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의 영웅이자 이미 대한민국의 눈에 없는 영웅이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불효하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게 해주셔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0대 강국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대통령은 전두환 있죠? 5.18, 5.16 그 사태 안 막았으면 5.18인가 참 그 사태 막지 않았으면 공산당이 이 나라 침략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5.18에 유공자들인가요? 감청들이 쳐들어온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누구죠? 마르케님! 간첩이다! 누구죠? 간첩이다! 김대중! 간첩이다! 김대중! 간첩이다! 여러분, 그나마 김영삼 때부터 이 나라가 입꼬리 되었습니다. 김대중을 죽여야 되는데, 그리고 김영삼도 죽여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건, 김영삼, 김대중 둘이 패거리라 작당을 해서 이 나라를 곳곳에 감첩을 심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끝에 대목꾼들이 이 나라 곳곳에 판사, 검사, 공무원 곳곳에 진짜 그 인간들 진짜 생각만 해도 진짜 죽이고 싶습니다. 아니 혜택은 월급은 대한민국 월급 받고 왜 대한민국 해를 당한 짓을 하느냐고요. 저 간첩들이 저런 인간들은 살아서는 안 되고 앞으로 죽어서나 그 자손 대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또 없어야 된다. 노조들 이 죽일 놈들 노조들 이 나라 망치는 노조들 그분들이 대모 한번 하면 월급 올려달라고 했지만 우리 서민 경제가 물가가 올라서 우리 서민 경제가 어렵다는 걸 왜 모르는지 저 노동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일자리가 더 많을 수 있는 저 노동들 때문입니다. 대모에서 공장을 없애버리고 대모에서 파괴시키는 저 노동들 때려잡을 죽일 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았습니다. 곳곳에 썩은 무리들을 알았습니다. 곳곳에 누가 앞다니고 누가 악마고 누가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서는 안 될 존재들인지 우리들은 다 알아버렸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얻어야 될 건 문재인이죠. 문재인 누구죠? 당첨이죠. 서로 입근 다툼이죠. 때려 죽일 놈들 아니 야당 있는 자들이 지금 앉아서 한다는 소리 기껏 이래가 됩니까? 저래가 됩니까? 지금 그렇게 앉아서 탑당놀이 하실 때입니까? 우리 국민이 태극기 들고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탑당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데 저들은 책상에 앉아서 콩나라 배나라 아이고 내가 이만 메시지인데 알아주겠지 이런 작자들 썩어버린 거 다시는 뽑아서는 안 되고 다시도 그 자들이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알 뻔합니다. 왜냐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교육을 엄청 높여놨잖아요. 배워야만 산다. 이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워야만이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무지무지시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진 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이 우리 한이 없는 아니 진짜 똑똑하고 박사 중인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어른들 제가 공식으로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전부 다 박사들이고 너무 이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님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나저나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사고 빠진 분들은 찍어줘서는 안 됩니다.